너다, 그치? 그래서 어머니 그런 교육 때문에 이런 애가 나왔나 봐요. 아니, 야. 보통 애들이 일기를 쓰면 이렇게 막 꾸며서 쓰잖아요. 그렇죠, 맞아. 좋은 얘기만 쓰고. 어. 근데 얘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. 아니, 내용이 되게 다 다양하다. 들어가서 아침에 학교 가면 아이고 어제는 뭘 썼나 하고 빨리 보는 게 막 낙이야. 야, 참, 일기나 이런 걸 참 쓰는 게 좋은 것 같아. 성공이야, 네. 그지? 그러니까 그때 나를 통해서 지금의 나를 이해하기. 그러니까. 너무 좋아. 그 이해하기가 쉽지. 네. 나 그 네가 쓴 것도 기억도 이제 기억을 못 하지만. 어떻게 이렇게 저를 다 모아놨지? 엄마가 대단하시네. 예, 그렇네요. 나는 좀 어머니 좀 인형옷 만든 거 봤을 때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또 인형옷 부업을 하셨거든. 아무나 그러셨구나. 그 제가 같이 가서 인형옷을 이걸 같이 서울에서 받아가지고 이게 버스에 싣고 와가지고 집에서 같이 인형옷 부업을 같이 하고 있었어. 그래서 뭐 그렇게 나랑 그런 걸 많이 하고 친하긴 친했었어. 아, 어렸을 때 뭐 인형 옷 입히는 거 뭐 같이. 그러니까 말하지 이모 할머니가 그런 이제 공장을 이제 크게 했어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집에서 그냥 뭐 할 것도 없고 하니까 갖다 이제 뭐 이렇게 실밥도 좀 띄고. 예전에는 집에서 많이 했죠. 부업. 예, 예. 부업으로. 할 때 지도 했다 그거지. 옆에서. 멋진 성격이다. 야, 그게 그렇게 되게... 멋진 분이 왜 그렇게 어필이 안 됐지? 그럼 엄마 한번 담력 훈련 한번 해보세요. 근데 하다 내가 웃어. 네? 아니 엄마 잘하시네. 아니 엄마 잘하셔? 나랑 같이 해보자. 해볼 수 있어? 나랑 같이 해보자. 아니 얘가 소원이 나 담력 훈련 한번 하는 게 소원이래. 오늘 들어줄까? 아니 왜냐면 종국이 형 이 마인드 너무 좋잖아요. 지금. 그 마인드 좋잖아. 넘어서 보자. 그럼 너랑 엄마랑 같이? 어. 너랑 엄마. 내가 종국 씨랑? 야 이거 별거 다 하네. 내가 이렇게. 엄마. 엄마. 어머니 해본 적 있어요? 근데 잘하셔? 나 없어. 근데 뭐 잘하실 수 있어요. 잘할 수 있어? 네. 잘하시겠어.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저한테 그런 게 있더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저한테 그런 게 있더라도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아니 종국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야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. 야 어머니가 대단하셔. 나는 아들이 시키면 다 해.